혜윤이가 질문했는데 559번 2차 방정 시 두 분의 사인 A 두 분이 사인 A 사인 B라고 했을 때 코사인 B-A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B-. 그럼 A부터 찾고 어떻게 B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럼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 2차 방정식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2차 방정식부터 풀어야지.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일단 2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그러면 4 X의 제곱 마이너스 2 1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X 플러스 루트 3 0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알겠죠? 가운데 게 뭐가 나온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수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중학교 과정에 나오면 되는 문제일까 안 되는 문제일까? 인수 분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얘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 근데 인수 분해로 밖에 못 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인수 분해로 밖에 못 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는 나오면 안 돼요. 중학교 과정에. 왜? 너희들은 A, B, C 2차 방정식에서 A, B, C라는 그 상수가 뭔 무슨 수인 범위 내에서 유리 수인 범위 내에서 알겠어요? 하지만 니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범위로 확장시켜? 실수 범위 내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가 나온 거니까 중학교 3학년 것만 공부하는 식구들은 못 풀겠지만 니들은 풀어야지. 인수 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어떻게 될까? 2, 2가 될 거고요. 얘는 1하고 루트 3.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 루트 3 나올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가 나올 건데 둘이 더해서 어떻게 해? 둘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나와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한 근의 값은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1하고 또 한 근의 값은 2x 마이너스 루트 3은 0 나와버리니까 x의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럼 한 근은 2분의 1이라는 거야. 즉 sin A라고 가정해 봅시다. 2분의 1이고 sin B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가정을 해봐.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했을까? 가정이 아니라 이게 맞죠? 왜? 조건 봐야죠. A가 더 커? B가 더 커? B가 더 크죠? 그렇죠? B가 더 크죠? B가 더 큰데 둘 다 sin이죠? 그럼 A랑 B 중에서 누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돼? sin B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돼? sin A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돼? sin A가 sin B보다 작지? sin B가 더 큰 값이지. 왜? sin 값은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삼각비의 각도 같이 증가해서 커지잖아. 그러면 각 B가 더 크다라는 건 얘의 삼각비 값이 얘의 삼각비보다 어떻게 크다라는 얘기지. 만약에 문제가 코사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지. 더 작으니까 반비례니까 코사인 B가 2분의 1이 나올 거지. 무슨 말 하는지 가면 얘가 하나 탄젠트라면 탄젠트 A가 2분의 1이고 탄젠트 B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탄젠트 역시 마찬가지로 각의 크기에 따라 같이 비례하면서 증가합니다.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갔어 진짜? 어. sin A, sin B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A값은 여기서 나오네요. A값은 얼마일까? sin이 sin이 2분의 1값이 나오네요. 몇 돼? 2분의 1값이 나오네요. 2분의 1이 없나? 2분의 1이 없나? 30. 30도? 있잖아. 근데 왜 대답 안 해? 씨, 못하겠다. 왜? 까먹었어? 삼각비가? 안 까먹었잖아! 근데 왜 대답 안 해? 대답해야지. 그지? 우리 맛있는 일용한 양식도 먹었는데 대답해야지. 왜 그래? A가 몇? 30. 그 다음 B는 얼마? 그렇지, 60. 아니, 왜 이거 대답 못해? 니들 이거 빨리 알게 하려고 내가 외우게 한 건데? 그럼 A가 30 얼마? 그 다음 B가 얼마? 60이니까. 그럼 코사인 뭘 구하라는 얘기야? B-A라는 거 무슨, 뭘 구하라는 거야? 아, 유치해. 코사인 30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지. 맞아, 맞아. 코사인 30도가 얼마? 하나, 둘, 셋? 2분. 코사인 30도가 얼마? 하나, 둘, 셋? 2분의 루트 3. 야, 니들 이거 빨리 하라고 내가 외우라고 한 거야?